선생님이 아 이거 내만 갖기 그렇다 해서 몇십 장 달라 해가지고 자기 도반들에게 갖다 주겠다고 이런 마음이 나야 되고 또 이걸 또 흉내 내가지고 있는다는 사찰에서 아 스님 우리도 이거 찍어서 좀 돌립시다 하고 그렇게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밑에 주소 같은 건 마음껏 바꿔도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고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우나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여, 이대로가 청경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참 화엄경 그 많은 화엄경을 이단네 구절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참 표현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는 이제 또, 역시 이것도 이세간 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쯤 하고,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앞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명법품인데 부처님의 정법을 밝히는 그런 내용인데 정진해 보살이라고 하는 정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보살입니다. 정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정진해 보살이 이제 법을 청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법을 청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그랬습니다. 법회보살의 이제 청법에 대한 그런 그 설법을 이제 비롯해서 합니다. 찬탄 허설이라 질문하는 것이 내용이 좋으면 찬탄을 해주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질문을 했든 아이들이 뭐 집안의 아이들이 질문을 했든 학생들이 질문을 했든 누가 질문을 했든 간에 제대로 하면은 찬탄하고 싶어요.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 아 그런 좋은 질문을 했냐고 허설 설해 주기를 허락하다 그래 대답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시법회보살이 그때 법회보살이 정진해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선제라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불자여 여금이요 다소요익과 그대가 지금 많이 이익하고자 하고 우리 불법을 통해서 상당한 그 이익고자 하고 다소 안락 또 불법을 통해서 안락하고자 하고 그것도 아주 조금이 아니라 다소요 많이 이익하고 안락하고자 하고 또 다소 해리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이익을 받는 것으로서 애민세간 제천급인하야 세간의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민히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오늘 이 좋은 이 법문지 한장 이렇게 받아보고 당장에 이제 뭐 가족도 떠오르고 친구도 떠오르고 도반도 떠오르고 아, 이 사람들도 갖다 줘야 되겠다. 바로 그 생각이요. 애민세간 제천급인하야 문어 여시 보살 소행 청정지행하나니 이와 같은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보살이 닦을 바 청정한 행 아주 훌륭한 행을 나에게 문나니 불자야 여주 실법하야 그대는 실다운 법에 머물러서 아주 진실한 법 실법에 머물러서 발 대정진하고 큰 정진을 바라고 대정진을 바라고 정장 불퇴하여 더욱더 나아가 발전해 뭔가 자꾸 늘어 그게 정장이죠. 공부가 늘고 신심이 늘고 그게 안목이 늘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세속생활을 하는데도 내 지혜가 거기에 보태지니까 세속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져요. 정장 불태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 환경 같은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늘 하다 보면은 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득 해탈하며 이미 해탈을 얻었으며 능작 심원하니 그리고 능이 이러한 질문까지 한다 말이야. 이러한 질문까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거의 열애와 같아져. 동어 열애하니 열애와 같아지려 하니 재청 재청하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질문만 해놓고 그 다음에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관심 없이 지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선사 염지하라 그랬어요.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강의할 때도 물론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잘 이제 사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뭐 강의가 조금 어렵지 않게 됐든지 잘못됐든지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바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금 성불 위신지력하여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보살의 가호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지장보살의 가피력으로 또 화엄성중들의 가피력으로 이러한 그 말씨와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뭐 그것까지 못한다면은 선조들의 가피력으로 뭐 그렇게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가피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고요. 지 혼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지 혼자 되는 게 있냐고요. 숨을 혼자 쉴 수 있어요. 뭐 음식을 제대로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제일 큰 은혜, 저는 스스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제일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해요. 태양. 우리가 뭐 불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명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데는 태양이 제일 그 은혜가 큰 것 같아요.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가 생겨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세상에 생물이 있을 수가 없고 무슨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생명이 태양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참 이 지구라는 게 태양의 그 열기를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 저 북극 남극 또 저 열도 얼마나 그 생존하기 어렵습니까? 열도는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살기 힘들고 남극이나 북극은 너무 추워서 사람 못 살고 근데 우리는 참 천만 다행으로 적당하게 약간 추워졌다가 약간 더워졌다가 더워서 좀 덥다 싶으면 또 서늘해지고 춥다 싶으면 또 따뜻해지고 그 한 번씩 우리가 그 돌이켜보고 태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생각해보니 참 태양이 제일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여 중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그대를 위하여 여기에서 설기소분호리라 조금만 이야기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조금만 이야기해보겠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 답입니다. 이치 막방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떠나고 방일하지 말라. 부처님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서 하신 말씀이 막방일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공부 좀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또 한번 좀 생각하고,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 공부하는 게 되죠. 그게 방일해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제일 공부,
잘하는 방법은 예습입니다. 복습보다도 예습이 더 중요해요. 예습을 미리 해오는 거야. 아무리 새겨도 안 새겨져. 그래도 글자라도 모르는 글자 없도록 그 옥편에서 찾고 요즘 뭐 핸드폰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핸드폰에서 어떤 글자도 다 찾아줍니다. 나는 이제 옥편 안 써요. 핸드폰 쓰지. 핸드폰에서 아주 그렇게 제공을 잘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옆에다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예습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강사가 잘못 강의한 것까지도 다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습하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발 일체 지심인된 이미 일체의 지혜 일체를 다 깨뜨려 안 지혜의 마음을 발했을진된 응리치암하고 응당이 꼭 해야 할 게 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꼭 어두울 암자가 따라다녀요. 마음이 어두운 것이나 그건 곧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어리석음의 어둠을 멀리 떠나고 꼭 그건 어리석음은 없어야 돼. 최소한도. 그 우리 실수를 하거나 뭐가 일을 잘못하거나 잘못되거나 뭘 하는 게 전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 있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무슨 뭐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전부 뭐 지혜입니다. 근, 정근, 수하야 부지런 부지런히 수호 지키고 보호해서 무령 방일이니라 하여금 방일함이 없게 할지니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해야 된다. 어쨌든 좋은 일이다 싶으면은 환경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시간에 못 왔고 뭐 TV에서 못 들었다 손치더라도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무비스님 치면은 강의가 여기서 공부한 거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거 스님들이 이렇게 강의한 것도 다 올라져 있고 수천 건이 올라져 있어요. 내 강의만 가지고도 수천 건이 올라져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틀어놓고 그 짧은 시간 뭐 1, 2분 되는 시간이라도 틀어놓고 들어.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요즘 어디가 공부한 사람들 다 그래 합니다. 무령방일. 십종법과 불방일 그래서요. 열 가지 법과 방일하지 않는 것. 불자야 보살 마살이 십종법에 머무는 것을 명불방일이니 십종법 열 가지 법에 이제 머무는 것이 방일하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일이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호지 중계요. 중계 여러 가지 계율을 호지 보호해서 가지는 것이요. 이건 뭐예요? 쓸데없는 전화 받지 말고 쓸데없는 전화 끊지 걸지 말고 인연을 좀 추려야 돼 추려 여기저기 인연이 맺혀온다고 된다고 해서 다 그거 일일이 관계를 맺으면은 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빼앗겨 다 빼앗겨 버려. 그 경계 계자를 한번 볼까요? 중계, 호지, 중계. 호지는 보호해서 가진다. 중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계자가 뭐예요? 그 안에 밑으로 두 개 끌고 옆으로 이렇게 한 것은요. 말하자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쭉 쳐놓고 대나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세워놓죠. 그걸 이제 생략을 해서 두 개만 이렇게 대나무 세워놓은 걸로 글자를 하다 보니까 대나무 울타리 그거 뭐 100개도 칠 수 있고 1000개도 칠 수 있는데 목장 같은 데는 뭐 수만 개도 칠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다 쓸 수 없잖아. 두 개만 딱 치게 한 거.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뭐다? 창과자. 창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대문에서 울타리 쳐놓고 대문에서 창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들여보낼 사람만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서는 안 될 사람은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
불필요한 인연은 끊어야 돼. 끊고 반드시 필요한 인연만 우리가 인연을 맺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 개제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그 나와 인연을 맺어야 할 것은 인연을 안 맺을 수 없죠. 그런데 불필요한 인연도 많이 맺어. TV도 안 봐도 되는 거 자꾸 보고 있어. 자꾸 보고 있다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참 너무 많죠. 요즘 뭐 세상이 다양해져 가지고 더욱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이 경계계자의 뜻을 잘 그 새기시고 무슨 뭐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계율의 조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인되고 소견이 있는데 그 살펴서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자는 뭘 원리 우치라 그랬어요. 우치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야 돼. 아 이거네 참 어리석은 짓이다 싶으면 그냥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 보리심이요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고 보리심을 깨끗하게 불심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삼자는 심락질직하야 이제 청광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에 질직한 것을, 요건 이제 정직한 거, 고든 거, 순박한 거, 이런 것을 질직이라 그래. 순박하고 말하자면 정직한 거, 고든 것을 즐겨해서 모든 속임수, 첨광은 속임, 거짓, 속임과 거짓을 떠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자는 건수, 선거야, 무유, 태전이요. 선근을 착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서 퇴전함이 없는 것이요. 그 명심보감의 처음에 개선편이라 개자가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어쩌다가 한두 가지 선한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선한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이라고 해서 항선, 상선, 항상 선하게 선한 일을 하고 또 공간적으로서 어디서든지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근수 선건 무유 퇴전입니다. 퇴전함이 없게 한다 그래요. 뭐 공부하러 다니고 신심 내고 기도하고 하죠. 그렇지만 꾸준히 참 꾸준히 기도하러 다니는 분을 내가 몇 분을 보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뭐 특별한 그런 그 원이 있어서 다닌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다녀요 보면은 그 원이 이루어져서 안 오거나 아니면은 안 이루어져서 기다려도 뭐 부처님이 영업 없다고 해서 안 오거나 이 기도는 순수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도는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관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관세음 보살하고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런 성인하고 가까워지니까 오직 마음의 가슴 속에 신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신심. 신심을 증장시키는 게 기도야.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심을 증장시키는 게 기도라고. 그럼 내 신심이 자꾸 나니까 환희심이 나는 거야. 환희심이 나니까 계속 가고 싶은 거라. 아침에 일찍이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정갈하게 하고 얼른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시끄럽지 않을 때 다 기도하고 그럼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그저 신심만 일어나고 환희심만 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거기서 뭐 뭘 어떻게 이루어 주십시오, 뭘 어떻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루어 주게 하려면은 이루어 줄 일을 해야지. 이루어질 일을 해야지. 법당에 갈 게 아니라 식당을 열어서 운영한다면 식당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앞마당 잘 쓸고 옆집 마당까지도 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그 식당은 잘 되게 돼 있어. 그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기도야.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 앞에 와서 하는 기도는요, 신심 증장하는 거예요. 아주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신심이 남보다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것으로서 아주 큰 아주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환희심이 나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 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늘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수성근하여 무유태행이 오자는 항선사유 자소발심이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발심한 바를 항상 잘 사유해.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은 그 문제가 자소발심이야. 자기가 발심한 바라 발심한 것 화엄경에 마음 낸 것 거기에서 항선사유 항상 잘 사유해야 돼. 이것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하라. 좋은 일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라면 그 좋은 일을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열심히 하면은 뭐 이건 틀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육자는 여섯 번째는 불락친근 재가 출가 일체 범부요 그랬어요. 재가 사람들이라든지 출가한 스님이라든지 간에 범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주 소인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옹졸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주의자. 여기서 말하는 일체 범부란 그런 뜻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너무 이기주의자. 그게 범부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락친근, 즐겨 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람이 됐든 도반이 됐든 아니면 출가한 스님이 됐든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너무 그 범부의 사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결국은 뭐 어떻게 근묵자 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은 물이 뛰게 돼 있어 검게 돼 있어. 그런 뜻입니다. 7자는 수제 선업하되 모든 선업을 닦되 착한 일을 하되 이 불원구 출세간 과보요. 출세간의 과보를 원구 구하지 말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긴 열심히 하되 좋은 일 해놓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알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선한 일은 좀 하긴 해서 한 돈 만 원어치 해서 뭐 계산상으로 우리가 따지면 만 원어치 해놓고는 한 2만 원어치 자랑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만 원 마이너스 보는 거야.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통장이 된다고요. 무주상보시란 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상내지 마라, 상내지 마라, 상없이 해라. 그래, 우리 그 저하고 인연된 분들은 주변에 또 그런 수준이 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 일을 돕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우리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거. 나는 사실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스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래. 그래갖고 내가 오히려 무안해 그만. 그래서 참고 안 합니다. 참고 정말이요.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같이 보통 사람은 좀 뭐 하면은 하고 싶은가 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 여기서 경전에서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하긴 하되 불원구 출세간 과보 과보를 바라지 말란 말이야. 구하지 말라. 대가를 잊어라. 뭐 칭찬 듣는 것도 대가입니다. 칭찬 듣는 것도 대가. 누가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그 소리 듣는 것도 대가거든. 그러면 이제 복도 좀 줄어들지만은 특히 좀 말하자면 신심이 있고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거 아닌 가지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염리 이승하고 행 보살도요 그랬어요. 이승 뭡니까? 성문 연각이죠.
이기주의자, 불법 수행에 있어서 이기주의자, 그걸 이제 성문영각이라 그래요. 소승불교, 소승불교 하는 사람들, 자기 안녕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승이라 그래요. 이승을 영원히 떠나고 보살도를 행하며, 보살도는 뭡니까? 이타행. 예. 이승은 이기주의자라면, 보살도는 이타주의자. 남을 먼저 돌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구자는 나악수 중선하여 즐겨 온갖 선을 닦아서, 온갖 선을 열심히 닦아서 영불 단절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며 개선, 선이 계속되게 한다. 영불 단절이 개선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편이 첫째에 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되 나쁜 사람도 하루 가운데 한두 가지 선한 일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하자면 열 가지 선한 일 하고 한 반 안 좋은 일 하고 그러면 이제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열 가지 선한 일 가운데서 한 여덟 가지 선한 일 하고 두 가지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야. 그 정도면 대개 수행하는 사람도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수 중선하여 영불 단절, 선한 일을 하면서 늘 끊어지지 않게 한다.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항선 관찰 자아상속력이라. 자아상속력. 내가 항상 계속하는가 하는 그런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 관찰해야 돼. 화학연 공부한다 하면은 이 문자 공부라 하더라도 문자 공부라 하더라도 내가 계속하고 있는가 항상 관찰하라 이 말이야.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열 가지 법 앞에서 소개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방일에 대한 열 가지인데 이 열 가지를 행하면은 즉시 명이 주 불방일이니라. 곧 이름을 불방일에 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방일과 십종 청정이라. 청정은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근사하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불방일에 머물매 열 가지 청정을 얻나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열 가지 훌륭한 일이 있다. 청정은 훌륭한 일, 열 가지 좋은 일. 그걸 모두 합해서 청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전에는 청정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로 쓰는데 아무튼 아주 좋은 뜻이에요. 청정이라는 말은 아주 훌륭하다, 뭐 대단하다, 선하다. 하자가 위십고 무엇이 열 가지냐? 일자는 여설 이행이요. 방일하지 아니하면 말한 바대로 행한다, 실천한다 이 말이야. 환경 공부만 하더라도 방일하지 아니하면 뭐 늘 뭐 안 읽는다 하더라도 책이라도 끼고 다니는 거야. 오늘 받은 책 요거 자꾸 좋잖아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거야. 넣어 다니면서 뭐 잠깐 뭐 짬이 있으면은 그 짬에 한 줄도 읽고 두 줄도 읽고. 제가 확인 드리는데 이제 그 방학을 맞이하면은 이제 해제하면 방학이 되거든요. 방학하면 한 달쯤 이제 쉰다고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인사와 천편일주로 수십 년간 하는 말이 나는 한 가지 말이 딱 있어.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 된 줄 아느냐? 푼 돈을 잘 아끼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 큰 돈을 갖게 됐다. 공부 잘한 사람은
짬을 잘 이용해야 된다. 짧은 시간 방학했다고 한 달간 책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뭐 여행을 가더라도 수시로 책 들여다보고 잠깐 시간 나면 그 잠깐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짧은 시간, 푼돈과 같은 그런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공부에 성공하더라. 그럼 지속이 되니까 그래요.